진정석 TV를 구독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 왕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및 애청자님들께 보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무주 구천동에 왔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상고대가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얼음나라로 모시려고 합니다. 곤도라를 타기 위해서 지금 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곤도라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곤돌라 유리창들이 다 이렇게 하얗게 다 성에가 깨가지고 밖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곤돌라가 상고대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의 설경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곤돌라가 이제 설천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워. 이 설천봉은 완전히 저 밑에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립니다. 보세요. 완전히 겨울왕국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산에 오실 때는 이 아이젠이 필수입니다. 미끄러져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북극입니다. 북극.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지금 강풍까지 불고 있고 지금 최강의 한파인 날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비명을 지를 정도네요. 자, 상고대가 제대로 지금 아주 멋집니다. 이 겨울 왕국의 백미네요. 자, 곳곳에 사슴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멋있죠? 이 맛에 여기를 자주 오게 됩니다. 와, 형님. 여기 찍고 가자. 건강히 좀. 야, 좋다. 야. 이곳은 카메라만 갖다 대면 다 작품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곳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환상 그 자체입니다. 바람이 매섭네요. 환상의 눈꽃 하나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 사람들을 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손 엄청 싫어. 와. 결정입니다. 바람 소리 엄청 들죠? 장난합니다. 드디어 향적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눈보라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손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지금요 향적봉 정상석에서 네, 지금 사진 인증샷 남기려고 이렇게 줄을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잠시도 서 있지 못할 만큼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 지금 정상 표지석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네, 여기가 향적봉 정상입니다. 아, 굉장히 춥지만 굉장히 상쾌합니다. 지금 자, 제 눈썹에도 아마 구름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화면이 잘 흔들리네요. 자, 우리 딸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볼게요. 지금 이 정도로 추워요. 지금 완전히 예, 한겨울 매서운 한파입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아, 사람이 더 많아졌네요, 지금. 네, 줄을 선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한파 예보에도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덕이산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을 밝게 가기 위해서죠.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모처럼 만에 인파가 끊겼네요. 자, 우리끼리 조용히 감상해 보시죠. 이곳 덕유산의 매력을 오늘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곤돌라 하산길입니다. 예,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서운 칼바람을 무릅쓰고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얼마나 바람이 매서운지 진짜 겨울에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거 무주 덕유산 여행 어떠셨어요? 좀 새롭지 않았나요? 맨날 맨발 걷기만 보여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겨울 왕국으로 우리 애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을 초대해 봤습니다. 겨울 왕국으로서 이곳이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 자주 찾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애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과 함께 찾게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십시오.